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로젠제입니다. 와, 오늘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드디어 여기 오늘 부산 지스타에 와 있어요. 여기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존 앞입니다. 바로 뒤에 마비노 모바일 이제 시연할 수 있고요. 저도 이제 한번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시연해 보려고 해요.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대기 시간이 1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방송 일단 먼저 좀 일찍 켰습니다. 자, 여기가 마비노 모바일존이고요.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? 1층, 2층 해가지고 헤드셋 끼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시연전까지가 지금 1시간 걸린대요. 1시간. 여기부터가. 저 안쪽에 더 있어요, 지금. 자, 지스타 트레일러 모바일에 나왔던 거 영상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, 지금. 여기 지금 마비 시연의 줄이야. 자, 시연하러 가겠습니다. 시연 타임, 시연 타임. 자, 시연합니다, 시연. 자, 일단은 시연 부스 쪽이고요. 한번 쭉 볼까요?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헤드셋 보고, 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. 자. 그래, 오케이, 바로 된다. 그렇죠? 꼬리가 아주 좋아. 여기야, 여기. 오, 나온다, 나온다. 여기 있으면, 오, 나오네요. 그럼 우선, 초장님께 가볼까? 성우분이래요. 팀장님이 여자로 바뀌었네. 할머니로 바뀌셨네요, 보니까. 말편도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걸 할 수 있어가지고,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랑 영상통화하듯이 하는 거 같아요, 느낌이. 이쁘네요. 다음 먹겠지, 이거. 자, 보시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한데, 알아서 지금 자동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 맵을 누르면은, 어디에 다 나온다고 들어가지고, 보니까, 여기 나오네요. 휴대폰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. 나사 이쁘다. 여기 스포트라이트 있었네, 보니까. 자. 이거 몰라. 사양아, 못 있냐? 뭐야, 핸드폰이 멈췄어? 저기요? 전체 옷 아니야, 전체 옷 그거. 이게 멈췄네? 아니, 멈췄어! 멈췄다고? 야, 시연장에서, 시연장 핸드폰이 지금 멈춰가지고, 밭겜이라니. 벌써부터 밭겜이라니. 밭겜 해버려. 내려. 스마시. 스마시. 오. 때리기, 때리기, 때리기. 민영씨 한번 옆에, 옆에 보고 계신다. 발차기. 나 혼자 뭐 한 거지? 자, 찌르기. 스마시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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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제가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요. 지금 저 느껴본 게 뭐냐면은 확실히 이게 마비노기 그대로 적용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래픽이 너무 좋아요. 특히나 그 엄청 과도한 그래픽이 아니라 그 마비노기 특유의 그 카툰 렌더링과 그 재미난 감성, 그 아기자기한 걸 그대로 넣은 그 감성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그래픽은 저는 되게 추억도 나고 제가 딱 마비노기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그 추억이 남아가지고 엄청 좋은 것 같고요.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캐릭터들이 몇 개가 많이 리메이크 변했는데 이제 NPC들 목소리가 들어간 것도 너무 좋고, NPC들, 이전에는 NPC들이 그 표정으로만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, 이번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는 리액션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, 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특히 그 라사 선생이 이제 그 귀엽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흡족히 보고 좋더라고요.
그 제 전투 측면에서는 제 짧게만 잘 모르겠는데 마비노기 우리 기존에 알던 턴제랑은 약간 다르더라고요. 전사밖에 못 해봐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공격을 하면서 이제 해볼까요? 돌진 한 다음에 변신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2회차 마비노기 모바 2회차까지 끝냈는데요. 느껴지는 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음악은 역시 마비노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인 티르코네의 배경음악 낙엽의 춤을 이렇게 또 리메이크한 걸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주변에 NPC들도 좀 더 봤어요. 보니까 너무 예뻐지고 너무 좋아했어요. 저는 솔직히 지금 마비노기 원작에다가 지금 이 모바일 그래픽을 얹었으면 좋겠어요. 검사가 아니라 이제 법사랑 이제 궁수를 해봤었는데 궁수는 모르겠어요. 궁수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그래도 법사가 차라리 좀 더 편한 것 같아. 법사가. 그래서 레이드로 도니까 확실히 재밌더라고요. 일단 제일 좋은 게 방금 전에 그 유저분이랑 채팅했을 때가 옛날 그 감성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최고였습니다. 옛날에 그 마비노기 정말 처음 했을 때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이렇게 레이드 돌던가 뭐 골렘 돌던가 곰 같은 거 같이 잡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. 확실하게 그 원작 마비노기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고요. 저는 모바일 나가면 꼭 해볼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바일 해본 결과 너무 좋고요.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스타 이제 저도 여기서 방송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